예,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예, 인각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옥녀봉입니다. 거기가 참 아름답고 단아하게 생긴 형성된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 옆을 거쳐서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인각사가 있습니다. 화북면에 있는 인각사를 들렸습니다. 인각사에 오니까 옛날에 제가 왔을 때보다 굉장히 터가 넓어지고 정각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창 불사를 하면서 옛 모습을 찾는 복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각사지 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안내글을 읽어보시고 인각사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전체 인각사 전경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건물이 새로 복원하는 건물이고요. 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보시면 건물이 또 있습니다. 건물 있고 또그 옆에도 복원된 건물이 명부전, 여기서 보기에 현판에 명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부도탑과 불상이 있는 동산이 있고요. 그 뒤쪽에 향나무 뒤쪽에 비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각에는 아마 보각국사 비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왼쪽에 돌아서 지금 극락전, 극락전이 아주 다소하고 단보습으로 현재 서 있습니다. 그 앞쪽에 3층 석탑, 3층 석탑 있고 다시 그 왼쪽으로는 현재 계속 불사를 위해서 부속 건물들이, 보조 건물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서 바로 문화예술 안내소가 있고요. 지금도 이곳에는 계속해서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이게 옥녀봉 같이 보입니다. 옥녀봉 같이 보이고 아주 우람하게 솟구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각은 국사전으로서 스님 일연 선사의 생애전으로 건축된 것 같습니다. 안에는 일연 선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건물 안쪽에 일대기를 기록한 정각입니다. 네, 이 정각은 명부전으로서 최근에 다시 이 건물을 지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축 자재가 깨끗하고 또 중간중간에 오래된 건축 자재를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건축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각사 석불 좌상이 있는 곳입니다. 돌축대를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장방형으로 4단 정도 산그 위쪽에 석불과 부도탑이 보각국사 청조 비라고 해놨습니다. 청조비로 했는데 부도탑 같은 형태의 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보시는 숯불, 오래된 숯불이 모셔져 있고, 자, 그 왼쪽에 이렇게 부도와 같은 부도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렇게 기와에다가 여러 그림을 그려줬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시무도를 그린 것 같습니다. 시무도의 10단계의 그림으로 소를 찾아 떠나고 소를 찾고 또 이렇게 나중에는 소를 찾고 돌아와서 공허한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찾아간다는 자기를 찾아간다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산령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 가면은 삼신각, 삼성각, 산령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각사의 산령각은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뭐 한평 내지 한평 반 정도 되는 너비에 이렇게 산령각을 세워서 그 안에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곳 인각사는 보각국사 스님 일연이 이곳에 기거하면서 상궁유사를 저술한 곳입니다. 그래서 군위에 있는 인각사는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사찰이었죠. 이 사찰에 창건되는 신라 선덕 여왕 때로 알고 있습니다. 643년경에 창건되었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중창 불사를 거듭하면서 그 사찰의 영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므로 보각국사 일연이 이곳에서 상궁유사를 저술했는데, 보각국사 일연은 1206년에 출생하셔서 1289년에 입적하신 걸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약 83년이라는 세수를 사셨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셨고 또 오래 장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궁유사는 대표적인 역사서죠.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와 또 일연 스님이 저술하신 상궁유사는 그 특색이 조금 다릅니다. 상궁유사는 스님 일연 한 분에 의해서 저술된 책으로서 그 역사성이 굉장히 귀중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위에 있는 인각사를 찾아서 일연 스님이 이곳에서 상궁유사를 저술했다는 그런 사찰을 찾아서 그 발자취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착하는 시간이 4시 예불 시간이어서 아마 영상에 스님께서 4시 예불을 올리는 소리가 담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군위 쪽으로 오시면 꼭 우리의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인각사에 들리셔서 일연선사의 발자취를 탐방을 해보는 것도 좋은 힐링의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각사에서 바로 옆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하천이 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적벽이 있습니다. 아주 적벽이 있는데 지금 이 사찰 인각사 대웅전 바로 뒤쪽에 보이는 저곳입니다. 이곳에는 여름이 되면은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물이 맑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여름을 보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인각사 위쪽에 올라가면 군위댐이 있는데 군위댐을 건설할 시기에 아까 앞쪽에 제가 봤던 옥녀봉 자락 이제 인각사로 봤을 때는 수구 쪽입니다. 수구 쪽에 아주 협소한 곳에 댐을 막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인각사의 역사성과 또 중요성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댐을 건설하지 않고 이 인각사에서 약한 1.5km 위쪽에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인각사가 막 그대로 이렇게 대대로 남아서 우리 이 역사적인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 장소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각사를 탐방해서 여러 가지 여러 곳에 있는 정각과 새로 굴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담고 제가 전체적인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